안녕하세요. 옥스윙몰 리뷰의 이병옥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께 퍼터를 리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캘러웨이 오디세이의 AI1 크루저 브룸스틱 퍼터입니다. 네, 헤드커버를 보면 이 오디세이 마크가 있고 그 다음에 AI1 크루저라고 써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실 뭐 퍼터 모양을 보면 이 갈고리 모양 있잖아요.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양인데 에임도 잘 나오고 또 다른 기능인데 그건 제가 리뷰하면서 보여드릴게요. 그런데 AI1 크루저 그리고 7번 이 갈고리 모양의 퍼터가 이제 7번인데 여기에 브룸스틱이라고 써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무게추가 있고요.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쪽이 윈도우 인서트형이라고 해서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안쪽이 들여다 보여요.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이쪽에 AI1 인서트라고 하는데 이 스위스팟이 지금 가운데잖아요. 근데 여기에 맞으면 뭐 똑같이 10m를 친다고 할 때 맞으면 10m가 나오지만 양쪽으로 1cm 정도 벌어졌을 때 8m밖에 안 나가는 즉 20%의 거리 손실이 있었대요. 그런데 이 인서트 기술은 5%로 그 손실률을 줄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10m를 쳤는데 스위스팟에 못 맞히게 되면 9m 50은 날아간다는 거죠. 그럼 OK 거리까지는 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이 됐다고 하는데 뭐 위에서 내려다보는 디자인은 늘 제가 봤던 거 7번 그리고 센터 샤프트가 꽂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브룸스틱 그 샤프트는 일단 두껍죠. 그리고 SL200이라는 그 샤프트가 지금 꽂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디세이 그립 그리고 위쪽에 그립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브룸스틱의 형태입니다. 네, 이 퍼터는 일단 길이가 45인치예요. 그래서 일반 드라이버하고 거의 같은 길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 드라이버 치는 그런 느낌하고 같은 길입니다. 하지만 몇 년 전에 이 브룸스틱, 즉 어떤 퍼터건 몸에다가 기대는 건 금지한다라고 룰 개정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이 브룸스틱을 사용을 하다가 일반 퍼터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는 45인치가 아니라 48인치, 뭐 50인치까지 키에 따라서 그 길이가 길게 세팅이 되면서 브룸스틱 하면 이렇게 숙여서 하는 것보단 딱 서서 딱 조준하고 이 상태에서 쫙 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니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내려다 보면서 굉장히 무슨 새가 하늘을 날리면서 땅을 지면을 보는 그러니까 거의 그린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 그런 상태에서 퍼터를 쭉 할 수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퍼터를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일단 몸에다 대지 못하니까 긴 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. 그래서 45인치로 지금 낮췄는데 지금 45인치로 낮추니까 약간 숙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저 이 그린의 상태와 홀을 인지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여전히 확보되고 있고요. 이 상태에서 조준을 하고 그리고 브룸스틱은 조준을 할 때 일반 퍼터는 이렇게 꼼짝꼼짝하면서 돌리지만 이 브룸스틱은 왼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이걸로 조정을 하거든요. 그래서 딱 돌린 상태에서 지금은 이 집게 그립 상태로 해서 저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딱 왼손 고정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쪽으로 툭 때렸을 때 스트로크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아, 브레이크를 탔습니다. 또 놓고 에임이 너무 잘 나와요. 본 상태에서 보고 그쪽으로 툭 스트로크 아주 편합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스트로크가 가능하고 거리 조절도 저는 이제 워낙 오래 했었기 때문에 이제 쉬운데 이 퍼터를 쓰는 분들은 아, 숏퍼팅은 너무너무 좋은데요. 이 롱퍼팅 할 때 거리를 잡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숏퍼팅은 진짜 쉽습니다. 왜냐면 거의 서서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딱 퍼팅 셋업을 했을 때 그냥 홀이 보여요. 그래서 그냥 큰 어려움 없이 그쪽 직후방으로 뺐다가 툭 끊어주면 그냥 갑니다. 이쪽으로. 그래서 뭐 이 숏퍼팅을 할 때 뭐 벌벌벌벌 떨면서 오오 이렇게 해가지고 미스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그리고 여기서 뭐 아예 숏퍼팅이 아니라 한 2m 정도 되는 거리에 갖다 놓고 이게 쉬운 퍼스는 아니죠. 그런데 여기에서 딱 왼손으로 돌리면서 클럽 페이스 맞추고 그 다음에 맞춘 상태에서 그대로만 툭 때려주면 오히려 저 컵 쪽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정확도 있게 퍼팅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. 그래서 숏이나 미들 쪽으로 밀어주는 게 어렵지가 않아서 이 퍼팅의 장점이 생기는 거죠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긴 거리로 갔을 때 순간 뭔가에 무거운 걸 크게 움직여야 되니까 막 세게 때리거나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시기 나름이에요.
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꼭 어렵지만은 않다. 똑같은 느낌. 그런데 이건 지금 완전히 다른 느낌이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거리감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일반 그립 잡듯이 내려잡고 똑같이 저 느낌대로 해서 보내주면 거리를 예전에 갖고 있던 그 거리감대로 할 수가 있어요. 이건 아예 들어가 버렸네요.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장점이 많은 퍼터입니다.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 브룸스틱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기도 힘들고 그런 게 있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우연히 그냥 검색을 했더니 마침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구입을 하게 됐고 50만 원 줬습니다. 뭐 프로 할인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딱 네이버에서 샀어요. 왜냐하면 캘러웨이 본사에서만 팔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구입을 했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브룸스틱이나 아니면 암락 거는 거 있잖아요. 그 암락 퍼터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꽤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디자인을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게으르잖아요. 그러니까 딱 쓰다가 아유 퍼터 안 들어갔어. 아,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싹 들면 공이 잘 집어져요. 이게 갈고리 모양. 그래서 갈고리 모양은 장점이 많습니다. 이게 라인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 에임하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에서 막 좀 둔탁해 보이지도 않고 아 에이 알았어요 하고 이렇게 딱 가서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굉장히 옛날부터 이 7번 이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실전에서 이 퍼터를 들고 다니면 싫어할 사람들은 캐디분들밖에 없죠. 그런데 예전에는 48인치일 때는 가방보다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 운반하기도 어려웠거든요. 근데 지금 드라이버 길이하고 같아서 가방 안에 아주 예쁘게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봄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뭐 사은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진짜 사은품을 보내셨어요. 이제 디보툴이에요. 디보툴인데 자 이게 지금 디보툴이거든요. 그런데 인서트 안쪽에서 보는 거 그러니까 그 아까 윈도우 안쪽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고 이게 지금 이제 공이 맞는 부분인 거예요. 그리고 이쪽도 위에서 내려다볼 때 딱 여기에 이제 샤프트가 꽂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센스 있게 이 퍼터 모양하고 똑같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귀여운 그런 디보툴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디세이 AI1 크루저 브룸스틱 퍼터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는데요. 캘러웨이 본사에서 직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격은 50만 원. 그런데 뭐 브룸스틱도 50만 원이고 암락 퍼터도 50만 원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정도는 상당히 작은 돈은 아니에요. 그런데 제가 한번 투자해보고 싶은 퍼터였기 때문에 구입을 했거든요. 근데 후회하지 않습니다. 제가 지금 하루 이틀 정도 지금 연습을 해봤는데 퍼팅이 스트로크이 공이 휜다거나 그런 게 굉장히 좋고 직진성도 좋고 다만 이 이질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건 여러분들 연습밖에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터에 있어서 다른 건 자신 있는데 퍼터에 변화를 주고 싶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시도해 봄직한 선택이고요. 그리고 쇼퍼팅 때문에 맨날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 강추합니다. 2m 이내는 굉장히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퍼터입니다.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거. 저는 캘러웨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. 단 한 명의 직원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. 그런데 제가 그냥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산 거니까 제가 구입한 링크 정도는 제가 달아놓겠습니다. 저희 옥스윙몰에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제 돈 주고 클럽 살 일이 별로 없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해서 쓸 정도면 여러분도 시도해볼 수 있겠죠? 현재는 단점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장점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퍼터라는 거.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단점이 등장을 하면 또 추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옥스윙몰의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